있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대기업 총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와대가 오찬에 참석하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3분 스피치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할 말은 많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의견을 전달할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렴 증상으로 2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오전 서초동 사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월 IOC 출장 전까지 자택에 머물며 안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회장이 서둘러 회사에 나온 것은 내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대기업 총수들에게 3분 스피치를 준비해 올 것을 요청한 만큼 챙길 게 많아진 것입니다. 전경련 수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이번 회동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시기이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전달할지 고민입니다. 허 회장이 준비한 인사말 자료에는 재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0대 그룹 상반기 투자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입니다. 최근 대한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도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속도 조절을 펼 예정이지만 세세한 사항에 대해선 역시 말을 아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이번 만남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꽁꽁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현입니다.